영국 최연소 할머니라고. 이게 할머니고 이게 딸이고 이게 손녀야. 몇 살인데? 16살에 낳은 딸이 17살에 애를 낳아서 33살인데 할머니가 됐다고. 나보다 3살이 어리네. 심지어 나보다 3살이 어린데 할머니라고. 그냥 삭제한 문제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넘어가. 삭제 잘했어. 16살에 애를 낳을 수가. 야. 근데 우리 조선시대나 이랬을 때는 이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치? 진짜 옛날에는 막 14살, 13살 이럴 때도 임신이 가능하잖아, 여자는. 2차 성징이 보통 여자들이. 아닌가? 그건 너무 성조숙 중인가? 15살? 최소 할머니라 그러니까, 최연소 할머니라 그러니까. 미쳤다. 와, 진짜 어리다. 나보다 3살 어린데 할머니야. 근데 왜 아빠 사진이 없냐? 런 때렸다고. 그러네. 요즘 성지합 창단에 잼민이들이 많아진 이유. 이게 뭔데? 틱톡에 성지합 창단이 개 많이 올라온다고? 아 진짜? 틱톡에 올라와? 아 그래서 잼민이들이 들어오는 거였구나. 어우 나 얘 그 뭐야 코트 젖꼭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나 걔 소리 한 번만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야 틱톡에서 이런 걸 올리는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나 진짜 충격 먹었었거든. 얼마 전에 성지합 창단하면서 그 뭐냐 그 코트 젖꼭지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응란 이란 새끼가 있었거든. 초등학생이. 그게 그 원러브 때였냐? 아니야 그거 소찬이. 소찬이 때였어? TLG? 네. 주바바 확실히 좀 어린애들이 틱톡 이거 많이 하는구나. 솔직히 귀여웠다고 걔가? 나는 진짜 걱정되던데 걔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소찬이 그거에? 네 아반바니. 근데 너무 심한 욕은 하지만 아무 일도 내게 없는 거야 처음부터. 아이 빨. 2분 21초입니다. 네. 2분 21초. 올라가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코트 깨기 젖꼭지 두 개를 집게로 집어서 빠래줄에 널고 빨고 빠따기를 좌우로 야무지게 촉촉촉촉 때리고 반스를. 지금 뭘 들은 거지? 어디 친구들이 방송 보긴? 아 나 진짜 싫어. 아 나 진짜 싫어.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네. 빤스런. 어우 귀여워. 진짜 폭염 수술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대남 특. 이게 거북 유방단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디시인사이드 야겔에서부터 이제 나온 그건데 굽은 등 거북목형 쪼그려 앉기형 자세 굉장히 안 좋다고 피지컬 갤러리 올라온 건데 마룻바닥형 다리 올리면 피곤해형 어? 이건 안 돼. 이 자세가 근데 개꿀 아니야? 디그다그요. 아 진짜 이 자세 개꿀이야. 컴퓨터 하다가 이거 개꿀이거든.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세상 편안하고 이 자세 내가 언제 취하는 줄 알아? 진짜 풍선 많이 받았을 때 하는 자세가 이거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상 편안하고 좋아. 또 좋은 의자 써주면은 허리 착 받쳐주거든. 기분 좋을 때 나 이러고 있는데. 그럼 풍선 안 터지는 자세는 뭐야? 풍선 안 터지는 자세는 이거지. 저거 허리 십창 내기 딱 좀. 풍선 안 터질 때, 풍선 많이 터질 때. 이 차이야. 스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고급 햄에 저 분류되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햄 브랜드 중에서 뭐 백설 뭐 이거 저거 있지만 스팸 그리고 주부구단 모구촌 이런 쪽이 진짜 햄 중에서도 고급 햄이야. 스팸은 스팸만의 또 그게 있지.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고 짜디 짜지만 그 스팸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야. 근데 좀 비싸 은근히. 뭐 런천 미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스팸이 가장 갑이고 통조림 햄 중에서는 스팸이 그렇지.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되게 주부구단 햄이라고 있어. 그거 진짜 맛있거든. 장 볼 때 혹시라도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주부구단 모구촌 햄. 야 1kg짜리가 7,700원밖에 안 하네. 되게 싸다. 요거 정말 맛있어요.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막 짜지도 않고 괜찮아. 주부구단 나중에 엄마한테 장 볼 때 주부구단 햄 사오라고 해봐봐. 근데 이제 외국 애들한테 그 스팸을 주니까 고양이 사료인가요?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스팸이에요. 스팸이야. 너 정말 역겨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외국에서는 진짜 싫어하네 이걸. 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나봐. 전마들은 모를까? 처음 보는 건가? 외국 밥상에 안 올라가나봐 스팸 자체가. 그지? 아니 우리는 생으로 줘도 스팸이네? 아 이거 구워 먹으면은 스팸 못 참지 이러면서 우리나라 애들은 막 좋아할 텐데 외국 애들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스팸이 원래 전쟁 때 먹던 돼지고기라서 뭔가 좀 싸구려 음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고 외국에서? 그래? 오엄마 마염 내시. 그러게 애들이. 넘어갑시다. 와 이거 광동은 너무 크게 나왔다.
양동훈 키가 한 188 되지 않나? 근데 거기다가 약간 굽 높은 구두 신으니까 와. 영상으로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박서준도 엄청 크구나. 사람 자체가 무지하게 크네. 키만 큰 게 아니라 어깨도 쩍 벌어지고 이게 옆에 있는 이제 친구는 이제 AOA 아이돌. 그냥 남녀 차이인가 싶은데 뒤에 남돌들 서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키가 무지하게 크구나. 박서준이 키가 한 186 정도 되지 않나? 진짜 크네. 소지섭. 소지섭 한지민. 비랑 공효진. 공효진 무슨 애기처럼 나오네. 착시 이거 뭐 좀 합성 아니야? 거인 같은데 비가? 서인국 장나라. 장나라는 워낙 작으니까. 와, 덩치 진짜 크다고 실물로 보면은. 강동원이랑 일 때문에 같이 마주보고 밥 먹은 적 있었는데 별 감흥이 없었는데 와 존잘.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일반인들 옆에 서면 완전 다르다고. 아우라가 지창욱, 박민영, 공유. 박유천. 그 저 런닝맨에 나온 그 저 이광수 아저씨가 그렇게 크다는데? 키가 190이라던데? 그지? 유지태. 그지 뭐 키가 크면 골격도 크니까. 비랑 김태희 찍힌 거라고. 야 어깨 지린다. 괜찮네. 이광수는 모델이잖아. 저도 실제로 보면 엄청 큰 편이라서 다들 놀라죠. 예. 네. 최근에 뭐 아미즈 했을 때 사진만 봐도 예. 네. 네. 워낙 크니까 한참 뒤에서 찍었거든요 사진을. 예. 네. 옆으로 크잖아 새끼야. 그만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선이 남자에게만 가는 커플 사진. 와 그냥 남성 호르몬의 그 자체다. 그치? 와 골격 뒤진다. 그니까 이거 무슨 뭐 매그넘을 놓고 다니네. 큼지막하네. 아유 근데 여자도 되게 피지컬이 쪘는데? 들어가? 야 저게 진짜 진
진정 그 나 상 마초다. 오늘 봤던 거 중에 그거 있었는데 그 배민에서 막 아, 보다 보면 나오겠지? 오늘 올라온 것 중에 하나니까. 서양녀들이 생각하는 남자 키 175에서 180이가 병신이라고? 158부터 182까지가 병신 취급당하네 그냥. 와 나도 병신이네. 183 미상 병신이지만 뭔가 좀 설렌다. 174 이하 자금 대부분의 여자들이 싫어함. 175에서 182 약간 자금 최소 절반 정도의 여자들이 싫어함. 충분하지 않다. 183에서 184는 괜찮다. 그러니까 183에서 184 정도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봤을 때 185 정도의 키겠지. 10cm 딱 줄이면 되겠네. 와 185에서 192 완벽한 남자의 키. 193에서 197 매우 큼. 이야, 한 11cm 올려준 11cm 올려야 되네. 키 180 미만의 남자 면상에 살충제 뿌려도 무죄임. 닉네임이 아 이 댓글 뭐냐. 개진 릴링 나 지금 태국인데 서양용들 마누라랑 키 차이 안 남 키우 키우 키우. 에이 천박해. 그 예전에 그 걸그룹 스텔라라고 있었죠. 예. 이 스텔라 멤버 중에 이제 미니 이분은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텔라 활동하면서 받았던 수익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흔해. 정산 못 받고 이런 문제들. 하루에 밥 한 끼 사 먹을 정도만 줬었다고. 7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 합쳐도 천만 원도 안 된다고. 세상에. 7년 동안 천만 원이라. 결론, 소속사 대표가 먹튀했다. 역혐이 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애매한 어떤 연예계 쪽에서의 그 포지션이라면 미래를 걱정해야 될 수준의 그거라면 아싸리 정말 역혐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것도 돈 빵빵 터지는 아프리카로.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진짜 몇 년 빠짝해도 3년 정도 빠짝해도 평생 벌 돈을 벌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시원하게 접는 거지. 와우 못 접는다. 근데 접긴 힘들고. 팬더TV가 그래 빵빵 터진다고?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뭔가 팬더TV 이름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중국TV 아니야? 중국이 팬더가 유명하잖아.
손오부가 공개한 세계 각국 성적 취향 재패니스 예. 사우디, 아시아 전체, 오만 이런 국가에서는 재패니스를 많이 친다.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이 국가에서는 인디안을 많이 치고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그림 너무 야하다. 이거 안 다룰래. 하지마 이거 너무 야하네. 그림이 너무 야해. 7년 동안 키운 반려견에게 물려 죽은 딸?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7년 동안 강아지를 키운 거면은 그거는 거의 뭐 주인과의 그 유대감이 엄청날 텐데 강아지한테 그 딸이 물려 죽었으면 엄청 충격이 크겠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은데 심정지가 일어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30분 넘는 동안 가망이 없다고. 목 부위 상처로 호흡곤란이 왔었는데 기도삽관 그 관 연결해가지고 호흡 유지하게 하는 방법 있잖아. 수차례 기도삽관을 실패 후 기관 절개술을 시행. 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 절개술을 하면 안 된다고. 결국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음. 개에 물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안은 기도가 막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사에 빠지게 되고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이거면 뭐 병원 잘못도 있지. 경험 많은 의사가 처음부터 이 아이를 봤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아이고 자기네들 능력 바뀌면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지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 후배 의사들이랑 후배 간호사가 모두 지켜보는데 이거 안 된다고 보통 말을 못 한다고. 생각보다 쪽팔림을 엄청 크게 다룬 인생에 있어서 심지어 쪽팔림 때문에 자기 목숨 던지는 정치인 일반인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의료 쪽은 실수에 너무 관대함. 근데 걔한테 물려 그러니까 원인은 걔가 맞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근데 그 반려견 어떻게 됐을까? 맞아, 나도 인터넷에서 그 애기랑 강아지랑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이제 있단 말이야. 특히 외국에 진짜 큰 강아지 인터넷에 강아지랑 아기 돌보는 강아지 이런 거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강영욱이 그러잖아. 부모 없을 때 걔한테 맡기면은 자기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씨발 그냥 괴물 같은데. 이게 참 중국에서 그 미적 기준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은 좀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미인들 이쁘고 한국 미인들 보면 이쁘고 그런단 말인데 중국 여자들의 그 미적 기준이 이게
좀 되게 이상해. 이거에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상하잖아.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 보고 이쁘다고 하나 봐. 어. 일부러 더 이렇게 뾰족하게 외계인처럼 만든대. 어. 그리고 마른 몸에 집착하는 거는 뭐 다 똑같고. 요즘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 이게 뭐야? 이게 뭐 자기가 이제 뭐 판다는 거야? 공구 14K를 36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파는 거겠지? 원가가 얼마고 개당 얼마나 남을지 궁금하다. 너무 비싸게 공구를 한다 이런 거야? 쟁점이? 원래 14K 목걸이는 10만원 정도면 사는데 이걸 36만원 이런 가격에 후려쳐버린다. 인스타에 저런 게 많아? 공구가 공동구매네.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야 내가 공구를 몰라서 지금 얘기하겠냐? 아니, 얼마 전에 조이한테 왔었잖아요 공구. 그게 뭔데? 조이한테 우리? 광고 들어왔을 때 공구. 공구 감, 광고? 예. 그런 게 있었어? 협찬. 우리한테 협찬이 들어왔었어? 네. 어떤 협찬이었어? 그 조이 뭐였더라? 찾아볼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물건을 홍보해달라 이거야? 홍보하고 팔리면 팔린 거에서 좀 앱방해서 준다. 에이 그거는 안 하지. 씨발 우리가 팔아달라는 거 아니야. 자기네 물건 만들었으니까. 제일 어려운 판매를 씨발 나한테 왜 시켜 개새끼들이. 인플루언서들 보면 허접한 거 팔면서 엄청 좋은 집에 엄청 뭐 명품의 외제차 타던데 그거 보면서도 사주고 싶나? 인스타 파리 피플의 공구 성공법. 그들의 공구 성공법. 공구 물품을 스토리에 은근히 자주 올림. 제품 칭찬과 함께. 그 다음에 스토리 답장으로 정보를 묻는 DM을 일단 무시. 일주일쯤 뒤 반응 간 봐가면서 스토리 또는 게시물에 아이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보 문의 많이 해주셨던 땡땡 특별히 업체에 연락해서 최저가로 떼었어요. 다들 존버하세요. 아... 공구 날짜 언제예요? 문의 세도하는데 일단 이국닷 하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공구 일정 잡혔다면서 착용샷이랑 함께 게시물 스토리 도배. 공구 전까지 간간히 착용샷을 올림. 보정 개 많이 하는 인플루언서들 개 많아서 핏을 보여줘야 하는 물품의 경우 제대로 못 봄. 공구 이틀 전쯤 또 착용샷과 함께 오지게 홍보. 홍보.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기간이 오면은 여러분 지금 이때 구매하셔야 돼요. 제 진행 예정 없습니다. 좋은 후기들 오지게 스토리 도배하고. 그래?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좀 거슬리네. 내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고 이런 거를 왜 공개해야 돼? 판매하는데 원가 따지면 씨발 그냥 어? 안 되지. 원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봐 나는. 원가 따지면 너무 거지 마인드 아니야? 내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저 원가 정보 공개하는 그거 있거든?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못 사먹겠던데? 기가 막혀. 한번 봐볼래?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것들? 저커뮤가 워낙 공룡기한테 시기 질투가 심한.
여기 식자재 사람들이라는 이 적인데 보면은 깜짝 놀란다. 원가 공개. 여러분 냉면 얼마일 것 같아? 저게 원가가 문제가 아니라 부탁해서 최저가로 공고한다고 광고하는 게 문제. 냉면 원가 얼마일 것 같아? 김밥 천국에서 팔고 있는 물냉면 원가 분석 들어갑니다. 냉면 육수 직접 만들려고 몇 백만 원 주고 레시피 사는 사람도 봤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CJ의 냉면 다시다가 나와 있고 뒤에 레시피도 있어요. 기성품으로는 물에 섞어서 희석해 만드는 원액도 있고 5kg, 10kg 단위의 벌크 육수도 있는데 1인용 육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면 한 개를 끓는 물에 넣습니다. 냉면의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익은 냉면을 얼음물에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모질함이 없습니다. 그릇에 면을 담고 일회용 육수를 뜯어서 부어줄게요. 기성품으로 나온 냉면 무 50g을 올리고 김밥에 쓰려고 채 썰어둔 오이채도 20g을 올리고 통깨 뿌리고 삶은 계란 반 개를 올리면 끝. 자, 식초하고 겨자는 직접 뿌리진 않고 일회용 한 개로 원가에 반영했습니다. 곱빼기는 면을 반 개 더 주고 1,000원을 추가합니다. 냉면, 물냉면 하나 가격 원가 1,359원. 근데 요즘 물냉면 한 그릇에 7,000원 넘어가는 거 알지? 어. 이 정도야. 그치. 이윤이랑 함께 먹을 건 필요 아닌가? 치킨 원가? 치킨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분식집에 나오는 메뉴들만 일단 있나봐. 맞아. 이런 거 보고 너무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은 자기가 저기 스스로 해야지. 노력 끝에 예뻐진 누나. 예뻐지면 행복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노력했는데. 왜?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뭐냐고 이게? 베리나 씨 요즘 근황 존나 웃기던데.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활동은 아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해외 스타들 방한할 때 그때 이렇게 찍힌다고 그러더라고 사진에. 얼마 전에 탐 크루즈 왔었잖아 탑건 때. 그때 이제 이제 내한 해가지고 팬들이랑 인사하고 그런 시사회 같은데 있을 때 거기 사진 찍혔잖아. 최근 근황. 아마 DC에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굳이 보지 말자. 이미 그 이 바닥에서 이제 떠나고 뭐 페미 활동도 전혀 안 하고 그러는데 굳이 뭐.